안녕하세요, 루시아입니다. 오늘은 커피함에 냅킨과 스텐시를 이용해서 꾸며볼게요. 먼저 커피를 녹여서 아랫부분과 그리고 지붕을 칠을 해줍니다. 커피함의 몸통 부분은 아크릴 물감으로 칠을 해주는데요. 이때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칠을 해주세요. 잘 말리신 후에는 사포 320번으로 사포를 해주었습니다. 지금처럼 커피 모양의 스텐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을 해서 스텐실 작업을 해주세요. 맥키는 뒤에 종이 두 장은 떼시고 그린 부분만 오려줍니다. 맥힌 풀은 그림을 붙일 부분보다는 더 넓게 칠을 해주세요. 이때도 역시 스펀지나 붓을 이용해서 넓게 펴서 발라주세요. 넥케인을 올리신 후에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가면서 잘 붙여줍니다. 넥케인이 잘 붙여지지 않은 곳에는 한번더 풀로 잘 붙여주세요.
아크릴 물감에 화이트와 그린을 짜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잎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. 아크릴 물감에 번터 엄버를 물티슈에 아주 조금만 묻혀서 커피 박스의 모서리 부분으로 살살 문질러 가면서 물감을 조금씩 묻혀 가면서 앤티감을 더해 줍니다. 마지막으로 바니쉬를 전체적으로 잘 펴서 칠해줍니다.